녹화 시작하고 갈게요. 이모티콘이 다 깨져서 나오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환세희담이 그죠? 네,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네, 오늘 아마 금방 깰 것 같아요. 오늘 금방 깰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제 알리바바 찾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알리바바 아지트인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어디 있나 알리바바가? 아, 네, 안녕하세요. 마신 손톱 자국이란 그 옛날 마왕성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 악령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나라면 절대 안 가겠어. 그런 장소에는 말이야. 네, 하루리 언니 안녕하세요. 네, 채팅 나오는데 구버전 채팅창이거든요. 이게 구버전 채팅창인데, 네, 나오긴 나오는데 이모티콘이 깨지네요. 이모티콘이 표시가 안되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모티콘이, 네, 표시가 안돼. 이게 파플 업데이트하고 나서부터 이런거 같거든요. 어제까진 나왔는데 또 이번에 안나오네. 강마도? 강마도 껴줍시다. 하하, 그놈의 이모티콘, 네, 네, 계속 쓰지 마세요. 네, 다시 펴요, 그냥. 이모티콘이 다시 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아프리카 도우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요. 알리바바 만나러 가야 돼요, 알리바바. 갑자기 알리바바 하니까 바바가 생각나네. 아, 이모티콘만 쓰지 마세요. 아, 참.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 참. 쓰지 말라고 하면 더해. 청개구리들이야. 파스들 청개구리에요, 청개구리. 네, 하지 말라면 더해. 파스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안 되니까. 두목말인가요? 글쎄, 어딘지 전혀. 자, 두목을, 네, 알리바바를 찾아야 돼요. 문은 잠겨있다. 여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이쪽이 나중에 와야 되는 길인 것 같네요. 이쪽이 나중에 와야 되는 길인 것 같고. 네, 달사람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모티콘 대화하세요. 네, 이모티콘 대화로 하세요. 이모티콘으로만 대화하세요, 여러분들. 네. 아, 왜 이렇게 일찍 켰냐고요? 아, 오늘, 네, 야방 갈 거여가지고, 조금 일찍 켰습니다. 요거 깨고. 아, 잠깐. 요거, 어제, 네, 다 못 깨가지고, 오늘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그래야 한 다음에, 네, 야방 나가서 먹방 한번 하고, 그래야 한 다음에, 네, 복권 좀 긁으러 갈 겁니다. 강철 갑옷이 들어있다. 강철 갑옷을 손에 넣었다. 강철 갑옷. 오케이. 강철 갑옷 껴주고. 가자. 하라고 했으니 편하게 해야지. 일단 이쪽 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일단, 네, 이쪽은 아니고. 여기로 가야 되나? 알리바바 씨 어딨지? 알리바바 짱?
일단 여기 아니고요. 스마쉬는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오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마신 소독 자국에 가겠다고? 그만 또 안 가는 게 좋아. 거긴 지금 악령들이 득실거려. 가면 영원히 혼을 먹혀버리고 말걸? 마신 손톱 자국 거기로 가기 위해서라면은 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네 밖에 있다고? 오케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금 알리바바를 만나야 돼요. 여기 두목 환세이다운 배경음악은 환세치호전처럼 배경음악이 신나지 않네. 약간 네 지구에 종말을 걸고 네 싸우는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동쪽에? 오케이 알았어. 일단 니 아 어 뭐냐 니 대장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대장? 삼각김밥 먹냐고요? 아니요. 오늘은 좀 비싼 거 먹는 거 아니냐고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비싼 건 안 먹을 거예요. 네 비싼 거 안 먹을 겁니다. 맘스터치요? 맘스터치 맛있으려나? 치킨버거보단 역시 네 그냥 소고기 패티가 나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 아니고 여기 아니고요. 근데 왜 감옥에서 또 나오고 그러는 거야? 이상한 녀석들이군. 꽃빙수요. 네, 그거 먹을게요. 네. 아니, 그거 네, 먹으러 나갈 기회가 별로 없어 가지고 야방 나갈 때는 핸드폰을 네, 핸드폰을 켜 놓은 상태로 나가야 돼 가지고 그걸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지? 여기 있니? 저는 너무 힘들어서 보컬학원 다닐 생각이에요. 음악이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아 그래요? 힘내세요. 네 음악인생님 음악인생님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국밥이나 한 그릇 딱 네 해야되는데 훌훌 털어버리고 네 음악에 정진하세요. 알리바바를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알리바바? 알리바바를 찾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이쪽 아니고 독수리한테 한번 말을 걸어봐야겠다. 이젠 아니고 이쪽도 없는데 이쪽도 아닌데 여기도 아니야.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 왜 찾지 못하겠지?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근데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안 보이네. 뭐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네 여친을 사귀지 말걸. 인가요? 아닌가요? 음악인생님 네 얼마만에 헤어지신 거예요? 아 인천 가서 볼걸 그랬다고요? 그니까요 그때 볼걸. 마모가 생각하는 최고의 야식은 뭐냐고요? 최고의 야식은 네 여러분들 최고의 야식 네 남이 끓여주는 라면.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최고입니다. 아, S님이 주신 새우탕 아직도 하나 남았을걸요? 한 개 남았을거요. S님이 저한테 새우탕 선물해주신거 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진짜 잘 먹고 있어요. 거기다가 참치 넣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오이씨. 하루도 빠짐없이 봐가지고 더 힘들다고요? 여친이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여친이 도대체 왜 뭐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건지 전 그걸 알고 싶네요. 아니 밖에 있는 게 어떻게 알아? 밖에 없어 이 자식아. 밖에 없다고.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알리바바짱? 왜 바바짱 어디 있는 거야 바바짱? 아 성격 차이로 헤어졌는데 남자 생긴 것 같다고요? 제 앞으로 데려오시면 제가 혼내줬을 텐데. 평생 후회할 거라고. 네 제가 한번 따끔하게 한수를 해줬을 텐데. 제 앞에 데려왔으면은. 아 조현철님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오래간만이라고요. 네 저는 이 게임 처음 해봅니다. 처음 해보는데 알리바바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있는거지? 내가 못찾는건가? 도대체 어딨어? 이 친구 어딨지? 아니 다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입구거든요? 자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살펴볼게요. 진짜 다 돌아다녀봤다니까. 자 여기가 처음 나왔던 부분이 여기가 네 텔포 타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왔던 곳입니다. 여기가 왔던 처음 입구에요. 네 여기에요. 자 여기 둘러보고 없죠? 나하고 제가 다 둘러봤다니까요. 다 둘러봤는데 없어. 자 여기 없죠? 밑에 층 두번째 칸 없죠? 세번째 칸 없죠? 밖으로 나가보라고요? 자 여기서 이쪽에도 없죠? 자 나가서 자 여기 아무것도 없고요. 첫번째 칸 내려가서 이쪽이 없죠? 이쪽이 없어요. 둘러보지 말고 일단 나가라고요. 어딜 나가요? 아무데도 없는게 아무 여친하고 똑같다고요? 이쪽도 아닌데? 이쪽인가? 여기도 다 돌아다녀봤는데? 밖으로 나가도 똑같아요. 없어요. 가는 곳이.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 아까 옆에 다 둘러봤잖아요. 다 둘러봤고. 다 둘러봤고 이쪽 도대체 뭐가 어디서 잘못된거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그러고 여기 문 잠겨있고 일단 여기 아니죠? 밖에도 아니에요 일단 밖에도 아니고 여기 아까 아니고 저 옆에도 아니었죠? 내려가서 여기도 아니고 왜 길이 없는데? 여기 아까 왔던 데고
아까 제가 여기서 내려온 거죠? 여기서 내려온 거예요? 킬이 없어! 하둘러 봤는데 없어요! 뭐야 이거 뭔 게임이야! 하둘러 봤는데? 호리병 같은 거 말 시켜보라고요? 네, 밖에 다 둘러봤어요. 아, 활기찬 기사님 안녕하세요. 말 당연히 다 걸었죠. 네, 말도 다 걸었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없잖아요. 여기 아까 다 둘러봤잖아. 아까 내 아이템도 다 주셨잖아요. 여기서 아이템도 다 주셨어요. 이미 아이템도 다 주셨고, 제가 안 둘러본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다 둘러봤는데 네,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네, 저도 네, 게임 많이 해봐가지고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게임 많이 해봐가지고 딱 이런 게임을 이렇게 한번 딱 둘러보면은 네, 길을 어느 정도 익혀둡니다. 그런데 없어요. 왜 없는 거지? 뭐가 잘못했지? 아까 저쪽에도 말 걸었고. 다리에서 두목 봤다고. 아, 치료했냐? 안녕하세요. 뭐지? 빨리 다 걸었는데 얘도 쟤는 그냥 회복시켜주는 애고 밖에 있을걸? 다리에서 두목 봤다고 한 놈 말 걸고 다시 파수대 가면 있다는데. 다리에서 두목을 봤다고? 파수대? 여기가 파수대잖아요. 얘네들 똑같은 말만 하는데? 누가 저 어떻게 잘못된거지? 여기는 사람 없고. 뭐지? 얘도 말 걸었어요. 그 처음에 입구에서 그 뭐냐 감옥에서 나올 때도 말 걸었고 걔한테도 말 걸었고.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휴식을 한번 하고 나가야 되나? 설마? 밖에 있는 친구한테도 말 걸었어요. 밖에 있는 친구도 세 번인가 말 걸었는데 벌써? 지금 가면 네 번째인데? 네 번째 말 거는 건데? 자. 두목이라 아까 저기 다리 옆에 있어.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전 안으로 들어갔어. 이제 다시 가야 되나 보다. 지금 네 번째 말 거니까 네, 이제야 되네요. 오케이, 찾았다. 오랜만이라고 할 만큼 시간이 지나진 않았는데 무슨 일이지? 설마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사실은 말이야, 이러저러 여차여차 이런 일이 여러 일이 있었어. 그럼 과연? 그래, 어떻게 할 생각이지? 악령들을 해치우지 않으면 악당들이 있는 곳으로 못 가.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부하들이 악령한테 당했다는 얘긴 들었어. 그럼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악령이라 인위적으로 저승에서 불러내는 거야. 고도의 마법으로 말이야. 하지만 한 번에 몇백 개씩 불러내진 않지. 내가 생각하기엔 이번 원인은 사물의 근본인 저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 저승 열쇠라는 아이템이지. 이 목걸이가 있으면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걸로 저승에 가서 악령의 원인을 조사한다는 얘기군요. 아, 오늘 왜 역해 목소리가 다 갔냐고요? 제가 여자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굉장한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거 어디서 얻었죠? 이게 우리 민족이 지키고 있던 숨겨진 보물이야. 원래부터 봉인하지 않고 제대로 두목 증표로서 전해 내려왔어.
손모노라서? 에이 그건 아니죠. 파스니를 쓰라고요? 알리바바에게서 저승 열쇠를 뺏어 들었다. 준비 완벽. 그럼 갔다 올게. 이봐 잠깐만. 이봐 잠깐만. 응 왜 그래?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어여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더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하나 덤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아하 이제 완벽해. 이번에 말로 갔다 올게. 자 이제 갔다 오겠죠?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지옥이야? 빨리 법관님을 찾아 늦어지기 전에 손을 써야 하는데. 이 뱀은 바람에 날아갔다고요? 일단 여초가 아니고 여긴가? 이 길인가? 내 생전에 이렇게 병가는 만화책은 처음이야. 정말 훌륭해. 오이! 이봐! 오이래. 오이 오이! 안따! 야르자나이까! 키쌈마! 어때서 아직 지옥에. 그런 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보다 일을 땡땡이 치고 이런 데서 만화책이나 보고 있다니. 내 덕분에 지옥이 난장판이 됐다고. 그 벌로 이 책은 내가 압수하겠다. 지옥 법관에게서 만화책을 뺏었다. 이봐 돌려줘. 돌려달라니까. 돌리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 세계에는 보내지 않겠어. 바보 같은 놈. 나는 네 힘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어. 뭐하라고? 살았습니다 알리바바 씨. 당신들이 이 황해의 선로를 놓아준 덕분에 이렇게 빨리 도착했습니다. 이 기관차를 어디서 마련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하,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건 그렇고 악령들이 말끔히 없어진 건 정말 놀라워. 과연 스마시 씨 솜씨는 훌륭합니다. 아, 법관이 만화책 보고 있어가지고 내 악령들이 2승으로 온 거였어? 이용. 금방 돌아올 겁니다. 그보다 아 알고 있어. 저길 봐. 에잇. 나니 저기 떠있는 것이 놈들의 본거지 성이야. 거대하지. 시덥잖은 마을보다 훨씬 말이야. 지금은 땅이 갈라진 곳 위치로 가라앉고 있어. 공격해 들어가려면 아직 많이 가라앉지 않은 지금 해야해. 하이 아저씨 와무와 강국크진데스 민나 요로시코. 미용징자나이 강국크진다. 오타쿠 노노 일반인데스웅. 그런 섭섭한 소리 말게. 우리는 동료잖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스마시씨 육체에 혼이 들어왔어요. 오케이 이제 전원 다 모였습니다. 시간에 맞춰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둘러서 미안하지만 충격에 대비해서 뭔가 꼭 붙잡고 계십시오. 어 이봐 뭐하는 거야? 빨리 해. 지금부터 다이빙을 하니까. 다이빙? 뭐가? 이 열차가 다이빙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숨에 적 본거지 성에 공격 들어가는 겁니다. 멋지죠? 어느 바보가 이런 일을 생각해낸 거야? 물론 다야. 네가 좋아하는 화려한 전법을 생각해낸 건데. 그런 내가 아니고 네가 즐기는 전법이잖아. 아무도 학창시절에 만화책 친구들한테서 많이 뺏었지. 아니요. 저는 만화책 본 게 포켓몬스터? 네. 포켓몬스터 스페셜 그걸 좀 봤었어요. 자 살았다. 어쨌든 무사히 착지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열차가 튼튼해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작전 개시다. 작전? 그건 또 뭐야? 너희들은 이 공중 도시가 가라앉는 걸 막는 게 목적이야. 동료 과로를 찾아서 파괴를 하든지 장악을 하든지 알아서 해.
오케이. 오, 자 일단 성에 침입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아타오는 네 적을 죽이러 갈 테니까 네 우리는 동력을 갖다가 파괴하든지 장악을 하든지 하래요. 두목이래는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다고? 야 기다려봐. 오이 오이. 자 기다려. 자 기다려봐. 나 옆에 아직 안 가봤어. 여기서 옆으로 한번 가봐야 되죠. 여기서 옆으로 안 가봤어. 뭐야 길 없어? 여기서 오른쪽으로. 어 여기서 오른쪽으로 못 나가네? 린샤 언제 나오냐고요? 자 여기서 휴식. 린샹은 안 나옵니다. 네. 린샹은 치오전에서만 나오잖아요. 대신에 키리하고, 네, 알리바바하고, 뭐냐, 파린하고, 네, 나오죠. 그 친구들이, 네, 예쁘잖아요. 사실 린샹보다 나은데. 자, 이쪽에 길 없고, 그렇다면 가줍시다. 맹호 스페셜 써달라고요? 맹호 스페셜? 그때는 본의 아니게 패를 끼쳤습니다. 몸은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 열심히 해요. 아 드디어 왔구나. 우리들의 목표는 이 공중 도시가 탑재하고 있는 화학기를 장악하는 곳이다. 지금 부하들을 풀어서 조사를 하고 있어. 공략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은 녀석도 있을 테니까 얘기를 잘 들어두도록 해. 그래 그렇다면은 네 알리바바 부하들한테 네 얘기를 들으면서 전진을 해줍시다. 뭐야 여기서 싸우네. 네 봄이 부마리님 안녕하세요. 오예 사무라이들이잖아. 죽여버리겠어. 푸샥 후후 아세기 바람물질 시원님 안녕하세요. 야 별로 딜이 안 박히는데? 자 칼날 공격 써주고 자 키리 회복 써주고 자 얼음 주문 한번 써볼게요. 얼음 하박국님도 안녕하세요. 자 잠깐 도 회복해야지. 와무 또 과학한다. 진짜 오랜만이라고요 이 게임이요? 저기 보이는 계단을 통하여 지하에 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저기까지 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렇구만. 문제구만. 저기 다리까지 가는 게 문제인 모양이네요. 이 문은 꼭 잠긴 채 열리지 않습니다. 아, 그럼 비켜봐. 내가 부셔버리게. 자 칼날 공격. 번개. 얘네들 왠지 번개 잘 통할 것 같아. 닌겐들은 왠지 번개가 잘 통할 것 같아요. 오, 야, 세게 맞았어. 뭐야, 한 방에 죽었어? 디용. 네? 문재인 모양? 네? 아니, 그걸 가지고 문재인을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합니까? 그거 가지고? 날곰탱이님, 아, 자, 키리 특기는, 네, 이때는 강화가 아니에요. 이때는, 네, 젊은 꿈을 안고 기타리스트를, 네, 약간, 네, 뱅드림에서 나오는 멤버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여행 도중에 낡은 강화기를 얻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강화를 하게 되죠. 사기를 치고 다니죠. 대포가 배치되어 있대요. 여기 들어가자. 오이 오이 문은 잠겨있다. 엘리베이터인가 저거? 엘리베이터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가타부타 말이 없다는 뭔 뜻이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데다 문에는 묘한 잠새가 걸려있어 아래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길을 열어보지.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난다. 한국어가 서툴다고요? 왕 튀는 옷이 들어있다. 왕 튀는 옷을 얻었대요. 와! 왕 튀는 옷? 야, 이거 옷이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와. 근데 옷 좀 보세요. 이거 어떻게 입는 거야? 오, 와우. 와우! 왔다! 와우. 쩌네. 자, 복장 바꿔주고. 저 그랑주 아니냐고요? 카드를 손에 넣었다? 카드? 시내 카드인가? 시내 카드? 그랑조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랑조? 그랑조 도동 그랑조 도동 마법으로 빛나는 그랑조 마법으로 변하는 그랑조. 딜이 왜 이렇게 약한 거 같냐? 죽여라. 스마쉬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아? 와, 킬이 레벨업 하는 거 봐. 장난 아니죠? 엘리베이터는 말이 없다. 뭔가, 아, 벽 틈에 카드를 끼워 넣었다. 바리어가 하나 해제되었다. 오이, 오이, 잠깐, 기다려봐! 배리어 하나 또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여기 지금, 여기다가 카드를 꽂아 넣는 거잖아요. 1층에도 있었거든요? 1층에 가가지고 카드부터 일단 써가지고, 네, 그거를 없애줍시다. 배리어를 하나 없애줄게요. 애들 얼음이 잘못 될 것 같아. 와. 저기요? 도망가! 어, 뭐야. 게임 오버 안 당하네? 뭐 말도 안 돼. 딜이 사기꾼 아니에요 이거. 게임 이거 사기 게임이야. 아니 뭐 이렇게 딜이 많이 들어와. 모트 이기라고 그러면 저러면은 어? 어떻게 밸런스를 이딴 식으로 해놨지? 진짜 답도 없네. 저렇게 세게 때리면 나보고 어쩌라고. 저거는 잡을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들을 끼워넣었다. 열레 바라는 거지. 네, 그런 거 같아요. 도사로브가 들어있다. 도사로브를 손에 넣었다. 자, 도사로브. 키리하고 패톰을 마지막으로 쓰는 건가? 아니면 다른 애들도 쓸 수 있나? 자, 엘리베이터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벽 틈에 카드를 끼워넣었다. 바리어가 해제됐대요. 어, 여기로 가는 거네. 여기. 저기, 잠깐만, 여기가 원래 진행방향인가? 형, 수상한 장치는 길을 여는 열쇠라고 옛날 용사들이 말했지요. 이건 체크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 그래, 체크해두자. 엘리베이터 동력을 작동시켰다. 오호. 아, 여기부터 오는 게 맞았네. 여기부터 오는 게 맞았네요. 자, 엘리베이터 동력 작동시키고. 어, 좋아. 1층. 여기가 1층이냐? 2층. 아, 여기가 2층이었어? 자, 그렇다면 3층. 오호. 자, 이렇게 가면 되는구만. 이쪽으로는 어떻게. 몹이 안 나오네? 왼쪽 방은 옥상에 대포를 조작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송사리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송사리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왼쪽 방? 여기? 아닌데? 여기냐? 오케이. 일단 이건 네 뭐 조작을 할 수가 없네. 네 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네. 뭐야 눌러야지. 안 당기니? 뭐야 이거 어떻게 당겨야 돼? 자 일단은 네 얘네들 상대해줍시다. 어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딜 왜 저래.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어떻게 잡지 저걸? 아 진짜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죽이라고요. 여기가 4층인데 노가다 없나요 이건? 네 노가다 있긴 한데 네 적들이 그냥 너무 세요. 제가 뭐 딱히 노가다 하면서 온게 아니어가지고 그런지 적이 너무 세네요. 적이 턴이 먼저 돌아와. 마법 안 썼네요 이번에는. 이번엔 마법 안 썼어요. 제발 1업만 더 하자. 해도 잡았다. 자 독 걸린 친구 해독 시켜줘야겠죠. 이거는 네 전투가 끝난다고 해서 해독이 되진 않더라고요. 상태 이상이 해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대포를 어떻게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누구한테 말 걸고 와야 되나 봐요. 야 도망가자 얘들 너무 세다. 저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하고 상대해. 옥상에 대포? 1층으로 가가지고 일단 말을 걸어야 될 것 같네요. 2층으로 가서 일단. 야 얘들은 그냥 뭐 가만히 있네? 주인공 일행이 내 네,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네요. 아니 왜 안 싸워? 너희들도 가서 싸워. 뭐 하는 짓거리야? 너희들 가서 싸우라고. 아우터로 얘네는 좀 싸울만 하겠다. 스마쉬랑 패톰 나오죠? 키리하고 저기 아타오도 있어요. 아타오 저기 보이죠? 야 너 비켜봐. 어쩌라는 거지? 옛날 게임은 네 공략을 안 보면은 진짜 하나하나 다 해봐야 돼가지고 포탑을 일단 정지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요거를 써야 되네.
여기는 움직였잖아. 여기는 했고. 지하 1층? 지하 1층 한번 가볼게요. 지하 1층은 제가 안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 뭐 있을 것 같아. 마법 지팡이를 손에 넣었다. 보사 스틱. 매직 스틱. 악마돌을 손에 넣었대요. 무사갑옷을 손에 넣었고. 오, 무사갑옷. 야, 던져봐. 여기 길 따라서. 어, 뭐야. 침입자 발견. 시스템 영적 모드로 이행. 즉시 제거하라. 디용. 아니 이렇게 갑자기 보스가 나와. 철인이야? 철인 38호? 자, 이 친구는 벼락으로 갔다가 한번 네 공격을 해보. 얼음. 일단 뭐가 잘 통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때려볼게요. 뭐하냐 진짜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세? 답도 없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뭔 딜이야, 저게? 살려주고. 대격검, 네, 못 쓰죠? 자, 때려주고. 제가 볼 때는, 스마슈가, 네, 재생수를 갖다가 얘한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얼음 주문 한번 얼음 주문 써주고, 불 주문 한번 써주고. 오, 뭐야. 안 때리네? 크게 안 때리네? 아, 김선국님, 안녕하세요. 자, 불마법이 그럼 잘 통하겠죠? 불마법이 잘 통할 것 같네요. 이 친구 해주고. 해주고. 제발. 어, 뭐야, 얘 마법이 안 통하는데? 뭐야, 해독 주문 썼어? 제발 살려주세요! 호! 살았다. 오케이, 일단 다 해보. 이거는 그냥 패야 될 것 같네요. 얘는 회복 써주고. 오케이. 이거 스마슈가 패가지고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마법이 안 먹히다 보니까. 죽여버려.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죽어! 아우. 제발 죽어주세요. 말도 안 돼! 아니, 무슨 한 방에 죽어! 레벨이 낮은 건가?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자, 몇 업 할까요? 1업 2업 와, 2업 하네. 다 2업씩 하네요, 2업씩. 오케이, 일단 이겼어요. 자, 여기서 세이브하자. 세이브하고 아직 이 정도 고도의 시스템이 남아있다니 이거 놀랍습니다. 충전하면서 해야겠다. 오늘 이거 깨면은 야박 나갈 거기 때문에 충전을 좀 하면서. 조작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초보자도 문제 없습니다. 이 공중도시는 땅이 갈라진 곳 밑으로 가라앉고 있지? 위험해지기 전에 멈추도록 해야해. 자, 이걸 멈춰야 된대요. 뭐야, 이거 어떻게 멈춰야 돼? 된건가? 네, 이업할 정도는 레벨이 낮은게 맞는거 같은데? 그런거 같아. 어, 뭐야, 벽틈에 카드를 끼웠지만 문을 열리지 않는다. 문이 안 열린다고? 여긴 다른 카드키를 끼워야 되나보네요. 이건 뭐야?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기서 세이브합시다. 여기 쉴 수 있는 공간 나왔죠? 아, 네, 김선공님 들어가세요. 다른 카드키가 있나봐요. 아, 얘네들 잡을 수 있으려나? 진짜 위험하네. 이거 레벨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진짜 레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한 번 잡으면 레벨업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레벨업을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네,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와우, 세게 때렸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불마법이나, 네, 얼음마법이나 아, 뭐냐, 번개마법이나 물마법이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네요. 여기서 레벨업 좀 해주고 갑시다. 레벨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아우토로 쟤네들이 잡기가 쉽네. 킬이 레벨 오르는 거 보소. 엄청 오르네. 얘네들 약간 갱플랭크 같은 녀석들이네. 총하고 칼 같이 쓰네요. 그래서 레벨 피해복 시켜주고. 레벨업 좀 합시다. 얘들 한 방에 죽진 말아야지. 그래도 you
모든 게 롤과 연결되는 마무리. 모든 게 롤과 연결되다니요. 그건 아닌데. 네, 잡았죠? 예, 이게 환세이담이에요. 지금, 네, 꽤 후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꽤 후반 부분인 것 같은데, 적들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레벨업 좀 해주고 있어요. 적들이 너무 세요. 그냥 뭐, 네, 일반 몹한테도 그냥 전멸당할 정도로 적들이 세가지고, 일단 레벨업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작이에요, 전작. 환세치호전이 97년도에 나왔고, 이게 95년도에 나왔어요. 환세 시리즈가 총 6개 있다고 그랬는데, 네, 6개 중에 3개가 한글화가 됐대요. 그 중에 이게 두 번째 시리즈고, 환세 치호전이 다섯 번째인가 시리즈,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시리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네. 이게 시리즈가 총 6개가 있는데, 3개가 한글화가 됐대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시리즈, 이게 두 번째고, 환세 치호전이 아마 다섯 번째인가. 네, 맞습니다. 어이구야. 죽였죠? 저기 1층 내려가면은, 네, 아타오도 있어요. 아타오도 있습니다. 근데 아타오는 제가 지금 캐릭터를 못 쓰네요. 얘네가 마지막 파티 멤버인가? 계속 돌아가면서 쓰긴 썼거든요? 아타오 근데 약해 빠졌어요. 네, 쓰레기입니다 여기서는. 아타오 그냥, 네, 쓰레기예요. 뭐야 이거, 아마레이디? 디용? 이 친구들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얼음 주문 잘 통하려나? 벼락도 한번 써볼게요. 뭐가 잘 통할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별로 안 세네. 별로 안 세네. 별로 안 세네. 아타오, 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여기서는 아타오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쓰레기예요. 아타오 써봤는데, 네, 진짜 엄청 약합니다. 짱 약해요, 짱 약해. 뭐, 맹호 룰룬권 이딴 거 없습니다. 맹호 스페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네, 발차기밖에 없습니다, 발차기. 썸머솔트 킥처럼 날리는 발차기밖에 없어요. 레벨 진짜 쭉쭉 올라가네. 패통 근데 피가 너무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패통 실 레벨 몇이지? 패통 레벨 29인데 키리보다 높은데, 네, 피가 너무 낮네요 얘는. 치호전에선 좋죠. 치호전에선 좋은데 여기선 쓰레기입니다. 네. 패통은 마시기다. 아, 세기텔이네. 자, 아, 여기서 세이브 해야 되지? 여기 휴식할 수 있는 데 있죠? 킬이 여기서 엄청 빨았네. 할인이 좀 예뻐요. 네, 할인이 좀 예쁩니다. 킬이 여기서, 네, 그녀는 기타광이다 이렇게 소개가 나와요. 기타광이래요, 기타광. 잠깐만. 네, 여기 돌아다녔나 다? 이쪽 길이 좀 복잡하네. 길 잘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이모는 자물쇠가 걸려있다. 외전 기타를 얻었다. 재생수가 들어있다. 재생수를 손에 넣었다. 외전 기타가 들어있대요. 오케이. 이렇게 아이템들을 얻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템들이 이거
저쪽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긴 아니죠. 길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나 있네요. 이거 다 깨고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위험해, 돌아가! 뭐야 지금 번쩍한 건 살인광선인 것 같았는데 어쩌지? 피할 수도 없잖아.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살인광선이 나와? 띠용? 살인광선? 저거 어떻게 피해야 돼? 어 뭐야, 지금 안쪽에서 굉장한 광선이 비쳤는데 그게 대체 뭡니까? 아, 살인광선입니까? 그참 처치 곤란한 일이군요. 아참, 이 문은 열어놓았습니다. 좀 돌아갈지도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가는 편이 안전할 겁니다. 기다려봐. 일단은 네, 제가 안 간 곳이 있죠. 여기 지금 여기서 왼쪽 길 안 가봤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Here we go. 이곳인가? 자, 카드키 껴도 안 열리죠? 여기는 뭐 있니? 문엔 자물쇠가 걸려있다. 일단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 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잘 갔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네. 오른쪽 길로. 이거 네, 생각보다 괜찮은 게 몬스터 인카운트가 좀 네, 많이 안 되는 편이네요. 쭉쭉 진행할 수 있네. 몹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여기 왠지 보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장해놓자. 이 침대는 뭐지? 하루만 네 방에 침대. 거울이라. 뭔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설마! 어쨌든 만일을 위해 이 거울은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큰 거울을 손에 넣었다. 이거 살인광선 이걸로 한테 튕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자, 여기서 한번 네, 써볼게요. 거울을. 여기서 한번 써봅시다. 어쨌든 이 거울에 희망을 걸어보자고. 레이저 바주카! 오, 깨악 성공이다! 오케이. 일단 여기 뚫었고요. 어, 엘리베이터 쓸 수 있네? 재생수가 들어있다. 페톰한테 줍시다. 야, 잠깐만! 야, 나 보스하고 싸우기 싫어! 일단 딴 데부터 둘러보고 싶은데. 끼익! 이렇게 빨리 나와 다시 싸우게 될 줄 몰랐는걸. 이런, 내 놈아, 그때 분명히 우리들의 처치. 여기는 원래 망했성 고대의 사악한 악기들이 골고루 모여있지. 나는 그 위대한 마력으로 다시 살아난 거다! 왜냐? 너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뭐야, 결국은 내놈은 재활용 보스라는 거 아니야? 내 약점을 건드리다니, 이 자식! 용서할 수 없다! 다시 태어난 내 파워를 보여주마! 오, 야, 이번에 총까지 들고 있는데? 저번에 칼만 들고 있었는데? 총도 들고 있네요, 이번에는? 자, 일단 불부터 한번 써보고, 회복 주문. 자, 보여줍시다. 센데? 자, 일단은 네, 불마법은 안 통하죠? 불마법은 안 통하고. 자, 회복 주문. 혹시 몰라서 둘 다 네, 회복을 썼어요. 얼음 주문, 그리고 힐. 얼음 한번 써볼게요. 직관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여기. 오케이, 세이버트 잡았죠. 아, 레벨업 하니까 쉽네. 아까 레벨업 안 하고 보스랑 싸우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이번엔 좀 쉽네요. 뭐야, 죽은 거야?